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의 신형 티구안입니다. 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차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 구형 티구안 대비 상당히 직선의 느낌들이 많아진 것, 그리고 넓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부터 쭉 이어져오는 직선의 느낌과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측면의 느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통일성 있는 부분은 하단의 범퍼 디자인도 길쭉하고 직선의 느낌들, 그리고 딱딱 떨어지는 정돈된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서 디자인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보닛에 두 줄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세워서 날을 세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고 상당히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디자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보닛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의 포인트로 삼을만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전면의 예리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측면 벨트 라인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위아래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날카로운 라인들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보면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면서 리어 램프를 감싸는 라인까지도 이어져서 상당히 독특한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은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조금 동글동글한 형태였어요. 근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라인이 길쭉하게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통 SUV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살펴보시면 휠 디자인이 뭐 특별하게 화려하거나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신 차종다운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후면 살펴보고 계신데 전면과 측면에 비해서 후면 디자인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습니다. 크게 디테일한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도 살펴보시면 이 리어 램프 디자인 자체가 상위 모델인 투아렉의 리어 램프와 좀 비슷한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동그란 그런 느낌에서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뀌면서 좀 더 남성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크게 포인트는 없어요, 사실. 그 대신에 좀 더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좀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살펴볼게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제가 좌측은 폴딩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승객 공간을 최대한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한 깊이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가 되고 평평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짐을 실는 데 용이할 것 같고 또 좌우측 공간은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폴딩을 원터치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넓은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높이가 꽤 높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위로 높이가 키가 큰 유모차들은 이렇게 접지 않고 한 번에 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좌우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 구성이 좋아서 짐이 꽤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승객석에서는 꽤 조용했는데 엔진 후드를 여니까 소음이랑 진동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소리는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좀 진동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 커버가 막 떨리는 게 보일 정도인데 승객석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용한 편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이런 패키징 같은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흡기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케이블류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했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그런 정돈된 느낌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먼저 살펴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화면 자체가 구성이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좌측 우측에다가 터치 방식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가 그래도 꽤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요. 메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온도 공조 장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열선 시트, 그리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두 개, 그리고 12V 단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어 노브 부분 살펴보시면 우선 엔진 시동 버튼이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주행 모드, 스탑앤고 시스템,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기어 노브는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이 아래쪽 공간이 꽤 깊거든요. 이 공간이 꽤 깊어서 여러 가지 짐이 적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두셨을 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참 좋네요. 진짜 편리한 기능들이고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탑재가 돼서 CD를 아직도 들을 수 있는 점은 또 장점이죠. 시트의 느낌은 뭐 몸이 닿는, 살이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은 가죽을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죽의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또 머리가 닿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착성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돼서 시야가 상당히 넓고, 또 공간에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했음에도 이 헤드룸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시면요,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느낌과 동일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손으로 잡히는 이 그립감이 좀 아쉽습니다. 이 그립 있는 부분이 너무 얇아요. 여기가 한번 보시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저같이 남성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립감이 좀 아쉽다고 하실 것 같아요. 멀티펑션 기능이 좌측과 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서는 웬만한 기능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계기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눌러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계기판은 좌측에는 아날로그, 좌우측에는 아날로그, 중간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돼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상단에 보면은 화면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이 약간 유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이는 이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상당히 운전할 때 좋은 구성이다. 낮에도 잘 보여서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그럼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제가 앉아있는 1열 자세 그대로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우선은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와요. 주먹 하나에 조금 더 넓은 공간들이 나오고, 상당히 좋은 부분은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게 되네요, 이 차는.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도 예, 이 무릎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패밀리 SUV로도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뭐 카메라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간편한 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컵홀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뭐 이 썬루프가 있지만 이렇게 또 편하게 앉았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살펴보시면 이 센터 터널이 튀어나온 점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중간에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 꽤 많이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도 공조라든지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충전과 또 식어제기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시트의 느낌은 말씀드린 대로 각도가 상당히 누워있죠. 그래서 편안한 느낌이 있고 2열 공간 역시 이런 조립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행하러 나가보겠습니다.